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가 잊고 있던 그 코너, 3개월 만에 그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불토킹이 카토킹이 돼서 돌아왔는데, 오늘 폭스바겐과 함께 카토킹의 진행자로 인사드리게 된 김진영입니다. 긴말하지 않고 오늘 탑승할 차량 소개하겠습니다. 티록을 타고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러 이제 갈 건데, 이제 게스트가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출근을 다른 선수들 차로 이제 그 빌려서 타고 이제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그 특별한 그 하루를 좀 선물하기 위해서 그 선수를 위해 이 티록으로 출근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신인이고 아직까지 승은 없지만 계속 경기를 거듭될수록 발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주 기대가 높은 자완 선발 투수입니다. 야, 이 길 진짜 오랜만이다. 사실 지금 가는 길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퇴근길이잖아요. 작년에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경기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면 되게 짧게 느껴지고, 경기 성적이 안 좋고 그러면 엄청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새콤달콤. PPL도 새콤달콤도 PPL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엔 조롱껌 대신 새콤달콤이지. 아, 살짝 노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막 제임스 코든 같은 애들이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 그래서 어제도 알아보고 막 글 쓰고 글 써놓고 막 그랬단 말이야. 아, 원래 오프닝 멘트 할 때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독일어로 국민차라는 뜻이더만, 폭스바겐이. 정말 안정성이나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탄탄하게 좀 사람들이 좀 안정성 있게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자동차 브랜드 폭스바겐 티록스. 쩔었다. 아, 또 쩔었다 늘 거지 또. 하지마, 하지마. 여기서 이제 우회전만 하면 이제 이글스 맨션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오랜만에 이글스 맨션 보니까 오랜만인데 전혀 낯설지 않아요. 마치 오늘 출근을 한 것 같은 느낌? 워낙에 작년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 오랜만에 이런 거 하니까 씨,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재미도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씨, 막 빵빵 터트리면서 애들 막 그냥 미소 짓게 해야 되는데. 하늘에 편집 잘 해주시겠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예. 아, 잘 잤어? 형이 닫아줄게. 오늘 특별하게 모신 첫 번째 카토킹의 게스트는 우리 저희 하나이글스의 이제 신인 투수 김기중 선수입니다.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인 김기중입니다. 이엔드?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카토킹 첫 번째 손님 신인 투수 김기중입니다. 아우. 평소에 출근은 어떤 식으로 하니? 저는 아직 차가 없고 면허도 없어가지고 충호형 차도 가끔 타고 요즘엔 상원이형, 도윤이형 차 많이 타고 다니고 있어요. 아침에 혹시 아침밥이나 그런 거는 좀 잘 챙기는 편이야? 가끔씩 거기 야구장 옆에 식당에서 볶음밥 먹을 때도 있고, 좀 늦게 일어났다 싶으면 안 먹을 때가 많습니다. 어제 뭐 선발 경기 이제 던졌잖아. 네. 어땠던 것 같아? 좀 아쉬움이 컸던 것 같아요. 아쉬움이 컸다? 네. 제가 점수 줄 때 홈런을 좀 많이 맞았는데. 어제 홈런이 좀 나왔지. 네. 근데 그때 볼카운트가 유리한 상황에서 실투를 던져가지고 홈런을 맞은 게 아닌가. 직구는 가운데로 몰려서 장타가 나온 것 같고, 체인지업은 아웃 바깥쪽 높은 공
던져서 홈런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김기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끝난 후에 본인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경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 경기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기중이가 이번에 서클 체인지업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제가 결정구도 약하고 풀카운트 불리한 상황에 던질 변화구를 생각해봤는데 그 체인지업이 저는 그나마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팀에 대표적으로 서클 체인지업 하면은 누가 떠오르지? 보람 선배님. 그렇지. 네. 며칠 전에 선배님께 좀 알려줬습니다. 체인지업을 옆에서 잡는 것도 수정해주시고 던지는 방법 같은 것도 좀 알려주셔가지고 확실히 배우고 나니까 잘 들어가는 공은 더 좋아지는 느낌이 많습니다. 기중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차가 없고 면허도 없잖아. 네. 지금 이거 티록 지금 처음 타본 느낌이 어때? 일단 차가 되게 조용하고 큰 흔들림이 없는 것 같고 의자도 푹신하고 좋고 그러면 평소에 이거 폭스바겐이라는 차는 혹시 알고 있니 혹시? 네, 그냥 폭스바겐 그 회사 자체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폭스바겐이라는 이 브랜드의 차종 어떻게 생각해? 차에 관심 별로 없어. 이걸 네가 읽어. 재밌게 읽어. 그냥 씽 그냥 읽어. 네. 네가 나 다시 멘트를 칠 테니까 읽어. 알겠지? 네. 어때? 뭐 기중이가 이거 딱 타봤을 때 이 승차감이나 약간 그런 느낌은 어떤 것 같아? 티구안과 비교했을 때 초반 가속이나 엑셀 반응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폭스바겐 하면은 역시 탄탄한 서스펜션 세팅 같은데 티록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때? 기중아 어때? 오늘 형이랑 폭스바겐 이거 티록스 같이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네. 어때 소감이? 여기 오는 동안 너무 재밌었고 또 나중에 이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중에 또? 네. 그럼 형이 이제 평상시에 좀 태우르다니까? 아이고 우리 기중이가 하늘에 장 어쨌든 어색했을 텐데 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글스 TV 우리 컨텐츠를 찍었는데 앞으로 자주 찍어야 돼. 마운드 위에서만의 기중의 모습이 아닌 이런 이제 환경에서 기중의 모습도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하니까 더 이제 멘트 같은 것도 준비하고 책도 많이 보고 하면서 많은 콘텐츠에 참여하길 바란다. 그렇고 하면 마지막 인사 감사합니다. 첫 차는 폭스바겐으로 꼭 사라고. 네. 연비가 18이면 끝나는 거야. 네.